그래요.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드디어 저격소총 SRR 6일 무기리뷰 시간입니다. SRR 6일의 데미지는 최대 100, 최소 59이고 데미지 감소 구간도 길기 때문에 데미지 면에서 유리하고 장탄수는 8발입니다. 평균 정도죠. 발사 속도는 36rpm으로 리콘 중에 가장 느려요. 재장전 시간은 탄창이 완전히 비어졌을 땐 4.8초, 그렇지 않으면 3초로 느리긴 하지만 대체로 다 비슷비슷하고, 탄속은 620m/s로 빠른 편이고 탄 낙차는 6m/s 제곱으로 제일 낮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처음으로 저격소총을 리뷰하지만 마지막인 무기 리뷰 시간입니다. 슬퍼요. 권총이나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돌격소총밖에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무기 리뷰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저격소총을 할 줄 몰랐어요. 왜냐면은 진짜 제가 못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무기 리뷰를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일부러 피했는데, 무기 리뷰 설문조사를 보면 3분의 1은 저격소총이라서 결국엔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아 이제 저격소총을 리뷰해야지 이러면서 갑자기 잘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기 리뷰라는 이름만 붙었지 사실상 똥쟁이의 플레이 영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 이런 놈도 무기 리뷰라고 올렸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자신감 많이 얻어가시라고 영상을 올렸어요. 아무튼 첫 번째 저격소총인 만큼 총기 자체보단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아직 할만하지만 정찰병 자체가 많이 죽었어요. 버프도 몇 번 있었지만 출시 때부터 너플 아주 심각하게 받아서 고자가 돼버린 클래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PLD 너프인데, 거리도 측정 가능하고 중거리나 장거리에 있는 애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똥싸게 필수 아이템이 쓰레기로 변해버려서 배틀필드4는 안 그래도 애들 찾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걸 맨눈으로 찾아야 하니 정말 어려워졌고, 두 번째는 제로잉이라고 상대방 입장에선 내 얼굴에서 총알이 나오는 굉장히 괴이한 현상을 고치기 위해서 제로잉이 기본 100m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고증으로 보면 고증은 맞아요. 근데 FPS에 접목하면 정말 까다로워지는데 총알의 궤적이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장거리에는 그렇게 상관이 없지만 근중거리는 탄낙차로 뭐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점수를 내렸어요. 명사수 점수 있잖아요. 그 멀리 헤드샷 탈면 할수록 점수를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그 거리에 따라서. 근데 이제 무조건 25점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똥싸개를 다 죽여버렸어요. 패치를 보면 이렇게 근거리, 중거리, 장거리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게다가 서버들도 저격수 제한을 두는 등 게임 자체가 정찰병 친화적이 아니에요. 그래도 원샷 원킬 헤드샷을 따는 게 포기할 수 없는 저격수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총기 얘기를 하자면 SRR61은 실제로는 M200 또는 체이탁 인터벤션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전용탄을 사용하는 까닭에 비싸지만 장거리에서 미친 듯한 명중률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게다가 사람을 저격하는 게 아니라 경장갑 차량이나 전차를 저격하는 대물 저격소총과 비슷한 화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저격소총의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게임도 어느 정도 이를 반영한 듯 장거리에는 쓰기 딱 좋은 총기입니다. 그러면 낙차 얘기를 하면 약간은 물리학 얘기예요. 배틀필드4에서 저격소총은 세 가지의 중력 가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6m/s 제곱, 9.81m/s 제곱, 그리고 15m/s 제곱. 사실 실제로는 9.81m/s 제곱이 맞긴 하지만 뭐 배틀필드에서 공기 저항이나 부피 같은 경우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밸런스로 저렇게 세 개로 나눈 것 같아요. 저 중력 가속도라는 수치는 발사한 총탄이 아래로 얼마나 빠르게 가속하는지 나타내는 수치인데, 당연하게 낮을수록 좋습니다. 게임 속에서 6m/s 제곱으로 가장 낮은 중력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총은 FYJS, CS5, 그리고 지금 리뷰하는 SRR이 있는데, FYJS는 최소 데미지가 36이라서 헤드샷으로 원샷 원킬을 하지 못하는 고자고요.
CS5의 경우 400m/s라는 상당히 낮은 탄속을 가지고 있어서 얘도 결국엔 고자입니다. 탄속도 탄락차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총탄이 무슨 일이 있든 아래로 계속 가속하기 때문에 탄속이 빠를수록 아래로 빠르게 가속하기 전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속이 느리면 느릴수록 더욱 더더욱 탄락차가 커져서 탄속도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탄속은 S얼럴이 가장 빠르진 않아요. 6개가 S얼럴보다 빠른데 제가 말한 데미지 고자가 중간에 있고 무엇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나진 않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리뷰하는 S얼럴 6.1이 중력 가속도도 낮고 탄속도 빠르기 때문에 탄 낙차 면에서는 가장 좋은 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장거리에선 정말 좋아요. 탄 낙차도 심하지 않고 탄속도 느리진 않기 때문에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적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사 속도가 제일 느려요. 한 번 쏘고 다시 발사하는 데 드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근거리에서는 쓰기가 정말 어렵죠. 한 번 잘못 쏘면 그대로 그냥 죽어버려요. 발사 속도가 36rpm이라는 수치가 잘 안 나와서 스트레이트 풀 볼트를 장착하고 격발을 한 다음 다음 격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해 봤습니다. 굳이 다른 저격소총을 비교하지 않아도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장거리에서는 정말 좋은데 점수 타격이 너무 커서 안 그래도 별로 안 했던 저격을 더욱 더더욱 안 하게 되네요. 그래도 점수에 신경 쓰지 않고 장거리 저격하기엔 정말 좋은 총입니다. 그냥 진짜 써보세요. 장거리 저격하면 진짜 이만한 총이 없다는 걸 그냥 아실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배틀필드4의 마지막 무기 리뷰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분이 무기 리뷰 한번 해보라고 권해보던 게 이렇게까지 왔네요. 다음에는 배틀필드5의 무기 리뷰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코어바이드였고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안녕.